아니 스위프티 여러분, 아 어제 갑자기 트위터랑 페북 같은 SNS에 그 배우 공유님이랑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뉴욕에서 만나서 같이 점심을 뭐 밥을 먹었다 이런 루머가 올라왔어요. 근데 일단 이게 루머인데 어쨌거나 조합이 미친 조합 아니에요?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 중에서는 공유님을 엄청 좋아했거든요. 국내 남자 배우 중에서는 아직도 좋아하고 나오는 작품마다 다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 그런 배우예요.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공유를 태어나고. 이 뭔 개소리야!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, 그리고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하는 건 뭐 지금 여기도 있지만 여러 번 말해서 알고 계실 거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. 테일러 올투웰이 스포티파이랑 애플 뮤직이랑 뭐 이런 차트 씹어먹고 있잖아요 지금. 그리고 빌보드 1위 하고 있고 심지어 이게 10분짜리 노래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가장 긴 노래로 1위를 차지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. 올투웰에서 빨간 목도리가 나와요. 그 빨간 목도리 때문에 저는 이 루머가 처음에 나온 건 줄 알았어요. 왜냐면 드라마 도깨비 나왔을 때 거기 지은탁이 빨간 목도리를 하고 나오잖아요. 아 그거 때문에 올투웰 빨간 목도리랑 이 드라마 빨간 목도리가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팬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구나, 되게 재치있다, 이런 드립을 어떻게 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, 더 미친 게 뭐냐면요 여러분, 공유랑 테일러랑 둘이 만나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인챈티드 뮤직비디오를 찍기로, 내년에 뮤직비디오를 찍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너무 놀랬던 게, 일단 테일러 스위프트, 그 다음에 공유,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인챈티드거든요. 그 수많은 노래 중에 저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문신까지 새겼어요. 타투도. 이 정도로 진짜 이 인챈티드를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, 인챈티드 라이브 하는 거를 제가 한국에서 그 콘서트 때 보고 그거 한번 더 들어보겠다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나이 30살 먹고 그날 콘서트 전날에 제발 인챈티드 불러달라면서 기도를 하면서 잠들었던 그 정도 노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뮤직비디오를 찍는데,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거기에 공유가 나와, 또 이러면 제가 어떻게 이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? 그냥 도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? 진짜 어제 잠도 못 자고, 아 이거 빨리 스픽 나우 테일러 버전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나, 지금 레드 나온 거 즐기기도 바빠 죽겠고 다음 거 1989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막 다음 에라가 미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, 지금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내가 스픽 나우를 언제 기다리나 이러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진짜 갑분싸 엄청 눈치 없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. 이게 루머가 막 퍼지니까 공유님 소속사에 막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나봐요. 그래서 그 소속사에서 기사를 하나 내셨더라고요. 사실이 아니고 루머다, 이건 확인된 바 없다 라고 올리셨어요.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이번 주말까지는 제가 이 망상에 빠져 살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, 네.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소속사에서. 아무튼 해프닝으로 결국에는 끝난 걸로 나왔습니다. 이렇게 기사 내용에도 보면 미국 간 적도 없다 지금. 그리고 뭐 근데 사실 기사에서는 데이트?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, 그거는 정말 이제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뭐 얼마나 연애를 하고 있고 번역하고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트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. 아무튼 미국에 간 적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단호박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또 모르긴 하잖아요. 이게 뭐랄까 이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테일러도 이거를 좀 보고 그러면 뭐야 공유가 누군데, 드라마 도깨비가 뭔데 하면서 좀 한번 만나볼까? 라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망상이긴 하지만, 근데 뭐 사실 올투웰 10분짜리가 저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될 줄 알았냐고요. 올투웰 10분짜리 처음에 데모 버전으로 있다고 했을 때 팬들이 그거 공개해라, 당장 공개해라 라고 했는데 뭐 잊어버렸다 없어졌다 하다가 지금 10년 만에 노래 내주고 이게 빌보드 1위 차트 올라가고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거잖아요. 아무도 모른다, 사실 모르는 거다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뭐가 됐든 간에 하나만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. 뭐 공유랑 만나서 점심을 먹었든, 인챈티드 뮤직비디오가 제작이 되는 거든, 그 뮤비에 공유가 나오든, 뭐가 됐든 간에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맞아라 제발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 진짜 여러분 인챈티드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렇게 타투까지 새길 만큼 진짜 띵곡이거든요. 명곡이에요. 엄청 찐이에요 이거. 이게 얼마 전에 틱톡에서 인챈티드 챌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차트 역주행한 그런 노래거든요. 가사랑 멜로디랑 다 좋아요. 라이브 무대가 특히 진짜 예쁘게 동화처럼 뮤지컬처럼 이렇게 만든 라이브 무대가 있는데, 그 라이브 무대는 제가 이쪽에다가 카드로 걸어놓을게요. 그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올게요.
왜 빨간 목도리가 유명해진 거냐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제이크 질레날이랑 사귀었었어요. 20대 초반에 20살에 사귄 것 같아요. 제이크의 집에 가면서 거기에 빨간 목도리를 놓고 왔다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. 이번에 나온 짧은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만큼 썰이 있는 빨간 목도리예요. 그래서 이게 도깨비랑 같이 매칭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.